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CN블루스입니다. 딱 먹을 시간입니다, 지금. 마침, 예. 점심 겸 저녁입니다. 이게 편하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? 헷갈리게 뭔데, 왜 이래? 너무나도 많은 사랑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. 짧았지만 그동안 너무 따뜻하게 촬영할 수 있게 해주신 동료 배우분들 그리고 감독님들, 스태프분들 다들 너무 감사한 축복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되게 걱정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끝나고 나니 되게 아쉽고 되게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럼요. 아무래도 12개 정도만 됐었어도 약간 지금 같은 아쉬움은 없었을 텐데 현장이 너무 빨리 끝났다는 게 제일 아쉽고요. 캐릭터도 더 설명하고 싶었던 그런 욕심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, 복합 감정인 것 같습니다. 작품도 그렇게 여유롭지 못했을 거예요. 그래서 급하게 얘기가 왔었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배우분들도 다 고민 많이 했죠. 그래서 되게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역할이 너무 좋아서 욕심이 났습니다. 제가 드라마 내에서 제일 신중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감정 변화 선이 제일 진한 친구였거든요. 영춘이가 안 좋은 소문 그리고 뭐 건달이라는 얘기도 많이 됐지만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되게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 많이 했었고 그런 순수한 면을 많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.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죠.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후회될 것 같아서 못 그럴 것 같은데 그만큼 사랑한 사람이지 않았어요, 영춘 입장에서. 내 자신을 못되게 보일지언정 이 사람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, 영춘이. 저도 마찬가지로 부담되죠. 왜냐하면 사투리 쓴다고 지방 사람들이 연기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.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고 동생들한테도 많이 배우고 많이 도움 주려고 노력도 했고 그렇게 해봤습니다. 미묘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요. 예. 네, 너무 달라서 좀 놀랬어요. 저 처음 알았거든요. 부산은 니 뭐하노인데, 대구는 뭐하노? 역할에서는 부산 맞췄어요. 어디 건지 모르는 캐릭터였어가지고. 그냥 너무 기회가 말도 안 되는 기회였어요. 저한테 주어져서는 안 될 기회였었어요. 한참 지나서야 저 느꼈어요. 많이 후회가 남는 작품이죠. 네. 기대해보고 싶은 게 되게 진한 남자 유아르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진짜 정통 멜로, 대변한 멜로 이런 것도 하고 싶은 건 많습니다. 저는 아직도 계속 배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.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본인이 생각한 것과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에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더 선명해질 거라고 되게 좋은 얘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5화 엔딩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게 봐주셨을 때 조금이나마 그걸 공감할 수 있었거든요. 아니요, 크게 그런 건 없어. 오히려 인간적으로 더 응원해 주려고 하고 농담하면서 더 웃을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하고 일부러 웃긴 거 찍으면서 보낸 다음에 뭐 하는 거냐고 막 장난치기도 하면서 그 위안 같은 걸 되게 많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럼요, 저희는 가능할 때까지 계속 하고 싶어요. 할 수 있을 때까지. 기본적인 믿음 바탕인 것 같아요. 저한테 제일 큰 자극이기도 하면서 가족이죠, 사실. 가족보다 더 자주 보는 사람들이죠. 아니요, 저희는 소리 없어요. 참 신기한 것 같아요. 그게 좀 비결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서로 믿고 알아서 다 해와요.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라서 좀 더 채워주려고 하고 서로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면. 어제 나왔어요. 일본 앨범이 어제 나왔고요. 한국 앨범도 내년에 또 준비하고 있어요. 다음 달부터 이제 일본 해외 투어 있고요. 투어 준비에 힘들고 있다고 있어요. 가장 아쉬운 거는요. 물론 그 영향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 받을 때 좀 더 즐길 거리라는 후회가 많이 나와요. 지금은 사실 무대 위에서 그 사람이 즐기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내가 기타를 어떻게 쳐야 되고 어떻게 보여야 되고 막 고민이 너무 깊었던 것 같아요. 스스로 좀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. 두 개 구별 짓지 않고
항상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. 트렌블루도 마찬가지고, 이준현 씨도 마찬가지고, 몇 년 후, 10년 후, 10년 이상 후에, 아, 되게, 저 사람 멋있는 것 같다. 되게,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이렇대요. 아,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, 한 번씩 들어보고 싶은 사람이에요. 아, 최근에 이제 란제리 소녀시대라는 작품으로, 많은 사랑받고, 너무 재밌게 봐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좋은 작품, 좋은 음악으로 보답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